저는 지금 짐을 싸려고 하고 있어요. 저는 주로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1시간 전, 2시간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한답니다. 거의 다 준비는 됐어요. 오사카 짐은 2박 3일 짐이기 때문에 많이 쌀 게 없습니다. 레오아 일로 와봐. 이거 깎아먹자. 레옹아! 레옹이 왔어요. 안녕하세요, 레옹이에요. 레옹이가 자다 와가지고 지금 머리를 못 빗었어요. 깎아준 데서 왔는데, 오, 졸려요. 아이고.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오사카로 출발할 거예요. 레옹아, 레옹이가 오사카 갈래? 사실 레옹이한테 지금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자꾸 집을 비우게 되니까 자꾸 못 놀아가지고 미안해. 레옹아 미안해. 어, 아 귀여워. 준비 끝. 레옹아 오사카 알아? 오사카 알아? 오사카 갈까? 오사카가 어디지? 오사카? 우리 레옹이는 꿈이 올림픽 선수예요. 힘이 얼마나 센지 줄다리기를 제일 잘해요. 레옹아 이렇게 체력 단련해서 뭐 어디다 쓸 거야? 응? 오늘 해 좋다. 우리 집엔 아직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. 내 마음은 항상 매일 크리스마스. 오사카. 하지메마시테 오사카. 저는 이제 오사카에 도착을 했고요. 호텔에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. 그래서 내일 정말 제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평소보다 얘기도 더 많이 하고 노래도 더 열심히 하고 춤도 더 열심히 추고 그럴게요. 내일 다시 봐요. 지금 이제 공연장 가고 있고요. 가서 리허설하면 바로 공연 들어갈 것 같아요. 시간이 촉박하네요. 오사카는 처음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정감 가고 오늘은 끝나고 나서 술 많이 안 마시고 회식해서 잘 버텨서 밤에 한번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려고요. 제가 대만에서 바깥 공기를 3초밖에 못 맡았잖아요. 아쉽더라고요, 집에 오니까.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화가 신고 왔어요. 아, 갑자기 훅 들어왔나요? 그래서 오늘은 좀 끝나고 돌아다녀 볼 거예요. 제가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보통 한 달 동안은 식단을 하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거죠. 아, 그럼 이제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. 사람은 적당히 탄수탄수를 먹어야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늘 뭐죠? 메뉴? 샤브샤브입니다. 아, 샤브샤브 잘 먹어요. 어. 돼지고기 샤브샤브. 오, 맛있겠다. 와. 그래서 오늘 점심까지는 안 먹으려고요. 원래 공연도 있고 원래 중요한 공연 있을 때 저 밥 잘 안 먹거든요. 끝나고 그냥 이따 절제하시는 모습도 찍어보겠습니다. 절제요? 하와이까지 따라올 건 아니죠? 개인 일정이니까 새우 트럭 좀 먹을게요. 하와이까지 오면 진짜 웃기겠다.
새우트랑만 먹고 있는. 절제하신다고 절제하세요. 절제할 거니까요. 아 여기 도착. 예. 도착. 시마스. 아 리허설 하러 가시죠. 네, 리허설 꼭. 원래 중요한 공연 있을 때 저 밥 잘 안 먹거든요. 이것도 이거 절제 하려고. 나 절제한다고 계속 밥 안 먹겠다고. 아시아 투어라고는 했지만 많이 못 만나서 좀 아쉬워요.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너무 제가 오히려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왔거든요. 오늘도 팬분들이 딱 앉아계시고 제가 나왔는데 처음에 좀 울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잘해야겠구나. 이분들이 나한테 힘이 되는 존재구나.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만들 테니까요. 더 많이 와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고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합니다. 남의 탓에 고마워요. 아 이렇게 마이로그는 끝이 났네요. 진짜 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마이로그 아 진짜 네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고요. 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되게 재밌었던 거 아시죠?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. 네, 오늘의 먹방은 샤브샤브.